한 분씩 자기소개 해달래요. 한 분씩. 어디서부터 할까요? 광수 형부터 할게요. 네. 그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짧게 해야 돼, 짧게. 유광수입니다. 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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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다, 그 정도 됐어. 네, 안녕하세요. 차리차리 양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지호. 네, 안녕하세요. 송주호입니다. 네, 송민이. 네, 안녕하세요. 전소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국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런닝맨의 마청이자. 아, 그냥, 또... 바로 그냥. 드럽지 않아요. 드럽지 않아요. 길어. 됐어요. 길어. 이름 삭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진짜 너무 여러분 덕분. 짧게 그랬잖아요, 짧게. 아, 뭘, 아 여러분 덕분도 못해요? 아, 못해요. 예, 윤호석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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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포구 다둥이 아빠, 마포구 다둥이 아빠. 야. 그만 안 하냐. 어, 이거 있다. 예. 광수 오빠 롤링 쳐주세요. 강문덕, 일어나, 아빠, 일어나. 강문덕 씨가. 아, 문덕 씨, 광수가 롤링을 몰라요. 알아요. 시작, 롤링. 아, 소민이도 롤링 보고 싶다고, 롤링. 소민이 아, 롤링! 롤링. 가오리춤! 이상하다! 보십니다! 소민아! 아, 이게 또 이게 내가. 롤린 해달래. 야, 롤린 천지다, 롤린 천지야. 지우 롤린 알아? 시작! 롤린. 가오리춤, 가오리춤! 이제 많이 해, 이제 많이 한다. 지우 잘한다. 많이 하네, 이제. 늘었어, 늘었어. 이제 많이 알아. 세상과 감사한 게 아니네. 야, 계속 늘어난다. 지금 3만 3천 분이야. 감사합니다. 많이 해보네. 저 광수! 결혼식 갔다 왔니? 네, 주말에. 아, 야, 그 좋은 날 가지 마. 그래? 그 좋은 날 가지 마. 남의 행사를 망치고. 야, 그 남 좋은 날 가지 마. 야, 뒷모습, 뒷모습 봤는데 키가 2m라고 오빠 같더라고. 아,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숨길 수가 없다. 2m까지는 안 됩니다. 광수가 컨디션 좋은 날은 3m 넘게 보여드거든요. 에이, 그렇지. 아,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아, 진짜. 네. 석진이 형부. 예. 주식 투자 종목. 아, 주식 투자 종목 알려달래요. 아, 종목 좀 알려달라고. 제가 종목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빼고 다르게. 대박이다. 내 주위에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석진이 네. 형은 왜 그렇게 돈을 못 받는 거냐고. 아, 나 지금 어떤 분께서 또. 야, 세찬 오빠, 오렌지가 영어로 뭐예요? 오렌지가 영어로 뭐예요? 너무한다, 너무해. 아유. 얘 그 정도 무식쟁이는 아니에요. 네. 뭐예요, 뭐예요? 아, 오렌지 아니에요. 스펠링. 대답을 해줘야죠. 오렌지. 스펠링 한 번. 제대로 대답해. 없을래? 제대로. 아이씨. 아이씨. 세찬. 양세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오케이. 3분은 시간 줘야 돼요. 야, 광수야. 광수야, 기쁜데 슬픈 표정. 그거 해준다, 해달래. 일단 이거는 바로 안 되고 기쁘다, 슬프다, 기쁜데 슬프다. 세 개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치? 자, 기쁘다. 기쁘다. 자, 슬프다. 기쁜데 슬프다. 기쁜데 슬프다. 자 이제 우리 저기 라이브가 1분 정도 남았대요. 1분 남았습니다. 1분. 네, 한 분으로 하트 진짜 하트. 여러분께 진짜 늘 감사드리고 아쉽다. 예. 1분 한 시간 하고 싶은데. 예. 아, 예. 그러니까. 아, 전 이거 끝나고 개인적으로 할래요, 제 걸로. 예. 야, 아, 그래요, 좀 해요. 자 마무리 인사 광수부터 인사하자. 한 분씩 마무리 인사를 할까요? 네 여러분 그만해 그만해. 다음부터 빨리 하자.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건강만 하세요. 네. 열심히 할게요. 야 얘들아 그래, 해요. 예. 얘들아 고맙다. 예. 얘들아 고맙다. 아우 누구 안 말해요. 아 얘들아 진짜 안 말해요. 사랑한다 얘들아. 아 원래 저희 어머니도 지금 접속 중인 거 아니에요? 왜 이래요? 소통 니네 모른다고 소통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소통이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사랑한다. 아 예의 없이 왜 그래요? 우리가 다 예의 없이 솔직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아니지. 그 얘기 안 해요. 우리 아이도 동방예의 지붕인데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막 얘들아 왜 그래? 왜 그래? 사과하세요. 사과해요 빨리. 아 라이브로 이렇게 꼰대같이 해 진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석진이 형 이 부분 논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했어요.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석진이 형 잘 몰라가지고. 나 옛날에 유튜브 감사합니다. 하세요. 저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 형만입니다. 이 형만. 아이 뭐. 자 소민아. 네. 네, 석진이 오빠랑 저는 무관하다는 거 말씀드려요. 네. 아, 아니야. 좋아요, 좋아요. 네. 석진 오빠를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네. 어우, 나 세찬아. 런닝맨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어, 뭐, 끊었어? 내가 런닝맨 마저 인사했잖아. 야.
야, 그러니까 빨리 해야지. 내가 마무리 마지막 인사 빨리 치고 들어와야지. 내가 마지막 인사했잖아. 런디는 사랑해주세요. 자, 이제 그동안 투표 결과 이제 지금 마감했습니다. 아, 제발. 랜덤이다. 아, 근데 이거 성진이 형. 최영인 본부장님하고 불편한데. 불편한데. 근데 아무래도 유튜브를 지금 개인 채널을 하시는 분은 좀 유리할 것 같아. 그러네. 그러네. 아무래도 소통을 많이 한다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아, 나도 막. 아, 개인 채널 하니까 이게 도움이 되겠네. 제발 본부장님은 너무 좋아하는 분이지만 불편합니다. 단둘이. 나 너무 서먹해. 어? 만약에 본부장님이 형 회초리 때리시면 형 맞으실 거예요? 아, 맞을 건 맞아야지. 그렇게 해결된다. 아, 그럼 맞을 건 맞아야지. 편할 것 같아. 아, 나도 막상 이것도 본부장님하고 면담하면 또 10분이면 아, 괜찮... 10분 긴데, 그죠? 할 얘기가 없거든. 본부장님하고 10분은 좀 힘들어요. 할 얘기가 없어. 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아, 제발. 아, 제발. 아, 나 제발. 아, 제발. 네 명이면 안 들어. 자, 나 소통 많이 하는데. 가겠다. 어, 너랑 나랑. 아, 근데 이거 진짜. 일단 1등. 건강만 하세요. 열심히 할게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주세요. 얘들아, 사랑한다, 얘들아. 아, 하할 것 같아. 아니야, 나 아니야. 하도. 하야. 약 2만 3천표를 받았는데. 2만 3천표. 아니야, 그럼 아니야. 26%인데요. 재석이 씨. 아니야, 재석이. 어, 나 소통 왕인데. 나 소통 잘하지. 개인 채널을 하니까 아무래도. 아, 개인 채널 하니까 이게 도움이 되겠네. 1등. 재석이. 팬들과 가장 소통을 잘할 것 같은 멤버 1등은 재석이야. 송지효 씨. 송지효 씨.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아, 이거 이게 이게 누구네? 아니, 이거는 얘 걸려야 가요. 얘 소통 1도 안 하는데. 상처받아. 아, 말도 안 돼. 말이 안 돼, 이건. 지효도 놀래잖아요, 지금요. 야, 너 놀랬지? 계속 의아해하고 있어요. 자, 2등. 23%입니다. 야, 진짜 제발, 중요한 제발, 거는 제발, 제발, 4위 안에 제발. 자, 2등은 4위 안에 들자. 23%의 팬들과 소통을 잘할 것 같은 멤버. 그러니까 예, 예. 재석이 안에 들어야 돼. 재석. 유재석. 와, 오케이. 아, 이거 이상해. 민기 투표 아, 이상해. 민기 투표야. 아니지. 저 근데 됐어. 저 버피 PD. 됐어. 내가 볼 때 네 명은 좀 많지 않아요? 석진이 형 네 명은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명도 부족하시대요. 진짜? 부부장님. 자, 3등. 아, 이거 안타깝다. 15.8%에 여기만 들어가자. 인기 여기만 투표야, 들어가자. 인기 투표. 이거 들어가자. 정수, 지석진. 광수? 지석진. 김종국. 어! 야, 다행이다. 아, 이게 안 돼요. 아니다. 나는 소통 많이 해. 나는 형이랑 석진이랑 나랑 소민이랑 강풀 편해. 한 개밖에 안 남았어. 한 개밖에. SNS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래. 나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다 하는데. 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나하고 석진이. 나 신고를 하는데. 내 직업이 유튜버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 화장실에서도 하는데. 화장실에서도 팬들과 소통하는 거. 틱톡에다가 나. 어? 아니, 석진이 오빠가 없어. 나 소통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아, 너무 웃기다. 자, 꼴찌가 신기한 게 2,700 몇 배인데 거의 10표, 둘이 10표밖에 차이가 안 나요. 3.2%의 두 분. 예. 네, 어. 지석진 양세찬. 이거 무슨 지표야. 나랑 10표 차이에요? 꼴등이 형 이제 꼴등 나예요. 형 진짜 지석진 씨가 2,765표로 꼴등. 2,783표로 양세찬 씨. 아, 근데 석진이 뭐 요즘 난나 댕기는데 소통을 그러니까. 소통을 거의 소통 왕인데. 아니 거의 형은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거의 소셜 미디어에 사는데 형은 지속동 지속. 이 형은 현실 세계보다 거기서 더 많이 살아요. 거의 자기 생활에 거의 대부분을 소통하고 있는데. 아니 너무 억울한 게 나 지금. 우리나라 현존하는 SNS 다 해. 나 유튜브, 어? 인스타그램, 틱톡, 알겠어, 클럽하우스 그만해요. 얼마 전에 했어. 그만해. 거의 사이버 인간이야, 사이버 인간. 사이버 인간. 아, 4등을 또 기다렸다. 자, 제발. 이제